마음을 조준하는 조준입니다. 네, 그 조준과 함께 1등을 향해 조준하는 청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곡은요, 처음으로 도전한 정통 트롯이죠. 네, 진정인가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데? 선곡 진짜 우회다. 이거 어려워. 정통 트로트 중에서도 진짜 어려운 곡에 속하는. 잘 들었습니다. 노래하는 고세를 부를 때 조준 씨의 목소리는 정말 매력 있네요. 그 중저음부터 하이음까지 하나도 나무랄 데가 없어요. 예, 예. 우리 청가연 씨의 목소리도 진정인가요를 부를 때 파워풀하면서 옥타브가 넘나드는 그 매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강력한 우승 후보가 나타났다. 저는 그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와, 아직 네. 중간도 되지 않았는데. 자, 김연아 심사위원님 심사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곡은 정말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두 번째 곡 같은 경우에는 진정인가요? 굉장히 애절한 노래인데 애절하지 않고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아하. 네, 굉장히 귀는 호강을 했지만 그 전해주는 전달력이나 그 감정선에서는 조금 더 절제를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주 시원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해외 심사위원들은 어떤 심사평을 들려주실지. 베트남의 션도아님. I really love the introduction by Zhu Jun in the first song, and I think Gayeon, you did the same thing for the second song. I think for the opening is very important. Both of your voices resonate so well together, and I think you guys are such a power couple. You set the bar very high for this competition tonight. Thank you so much for this performance. It's just purely wow, wow, wow.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아주 야. 극찬을 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이 무대를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김수희 감독님께서도 그래요. 무대가 끝난 다음에 굉장히 만족감을 표현하셨거든요. 뭐 일어나서 춤도 추시고 박수도 치시고 그러셨어요. 예.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제가 또 애정을 갖게 된 이유가요. 멀리 계속 경남 산청에서 버스 타고 고속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누구보다도 그 고충을 알기 때문에 힘들었겠네요. 그리고 네. 지금은 가족하고 떨어져서 오로지 꿈을 향해서 도전하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 와 있기 때문에 네. 마음속으로 정말 깊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간 화이팅! 감사합니다. 드디어 점수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점수를 공개하겠습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무대를 장악했던 노래 좀 한다는 꾼들의 전쟁, 조준과 천가연 두 선수의 점수를 합한 총점을 공개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조준, 천가연 몇 점일까요? 점수를 보여주세요. 과연 몇 점일까요? 점수를 1등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네. 1790점 2점! 1790점 2점! 1790점대가 나왔습니다. 어? 나 이거 나올 줄 알았어. 오! 1790점! 와! 날이 됐죠? 예. 와, 90점대가 나왔어. 완전 1등이네. 와,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아무도 못 이겨. 이건 진짜 아무도 못 이겨. 현재 1위로 올라갑니다. 엄청난 점수 차이로 1위로 올라갑니다. 저희 다 이런 높은 점수를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후하게 네. 해주셔가지고 그래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우리 감독님들이 엄청 허뭇해하고 계시네요.